우리는 아침에 겨울에는 이런 죽을 잘 먹거든요. 이렇게 하면 쌀이 나중에 이렇게 푹안 퍼져요. 이 기름을 쌀이 다 먹어가지고. 이거 시금치 죽 끓일 때는 너무 큰 잎이 별로예요. 우리 시금치를 뒷받침 시금치로 쓰면 좋은데 이렇게 묶어놓은 거 말고 흐트러진 거 사면 돼요. 그리고 이거 쓰고 남으면 이걸로 겉절이해도 되고 무쳐도 되고 뭐. 요새 너무 좋잖아 이런 거 이렇게 다양하게 큰거 원하면 큰거 있고 뒷부분만 뿌리 따지 말고 왜냐면 흰 죽이라서 모래가 가까이서 시금치를 심는지 모래가 많더라고. 꼭지를 들고 이렇게 거꾸로 조금 흔들어 보니 훨씬 씻기가 좋아요. 이렇게 몇 입씩 뭐 한두 번만 이렇게 헹궈내고 바로 앉혀도 돼요. 물을 올려놓고 참기름을 조금 넣어도 되고 들기름을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우리는 평상시에 참기름을 주로 쓰는데 오늘 들기름 조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쌀이 나중에 이렇게 푹안 퍼져요. 이 기름을 쌀이 다 먹어가지고. 표고버섯을 나중에 넣을 건데, 그 담궜던 물이에요. 아까 조금. 우리는 항상 쓰니까 이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만 이렇게 절여주세요. 썰어 놓을게요. 이거는 길게 하지 말고 약간 뭐라고 그러나 통실통실하게 썰면 좋아요. 이렇게 두께를 좀 줘서 우리는 아침에 겨울에는 이런 죽을 잘 먹거든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고 각자 응용해서 하시면 좋죠. 없는 재료 굳이 뭐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조금 아무래도 조금은 전부가 딱딱하니까 조금 약간 다지는 기능으로 조금 먼저 넣을게요. 이것도 금방 넣을 건데 아직은 이 정도예요. 안 넘게 잘 보셔야 돼요. 벌써 점성이 많이 생겼죠? 이럴 때부터 슬슬 맛이 있어 보이잖아. 자주 보고 불을 살짝 줄여도 돼요. 중간불 정도로. 음식하면서 힐끔힐끔 쳐다봐야 돼. 요즘 깨가 났는데 이렇게 구워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 갑자기 음식하기도 좋고 구이로 안 먹으면 이렇게 찌개에도 이렇게 해서 같이 끓일 때 주걱을 너무 자주 쓰면 죽이 맛이 덜하대요. 이 끓게 되면 이제 눅지는 않아요. 맛있는 색깔로 보이지? 이거 표고버섯을 조금 넣었거든요. 밥이 지금 이 정도 됐거든요. 아직 퍼지진 않았는데 이 점성을 봐서는 이제 조금 딱 두부 넣고 그 조금 있다가 뜸들이면 될것 같아요.
거품이 너무 굵지 않고 가는 거품이 올라오면 뜸들이고 이럴 때는 아직 조금 더 끓이고 조금만 더 있다가 두부 넣을게요. 우리는 여기 간장 베이스 된장을 살짝 풀어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데 오늘은 제가 된장을 안 넣었습니다. 직간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맛이 아무래도 조금 덜 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뜸을 조금 드릴게요. 반찬도 물론 있지만 소금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훨씬 더 깊은 맛이 날 수 있어요. 산초 간장입니다. 몸조림. 조금만 담을게요. 한번 드셔보시고. 네. 지금 간장은 네. 그러니까 안 맞으면 소금을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아, 예. 버터 두른 맛이 나. 그쵸? 손에서 버터 나왔어요. 간간하고 괜찮은데요? 저는 소금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손님 간장의 감칠맛이에요? 마지막에 간장 조금 넣었어요. 맛있다. 맛이 깨끗하다. 근데 심심하지도 않아요. 아침에 우리는 주로 아침에 먹거든요. 아침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손님 이거 장아찌 담그신 거죠? 저는 옛날에 산초 먹을 때 향수를 먹는 맛이라서 싫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매력이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어머, 톡톡 터지는구나. 그러면 이거 간장 양념을 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거예요, 얘는? 네. 깨끗한 맛이면서도 든든해요. 두부도 있고 버섯도 있고 씹는 맛도 좋고. 애들한테도 좋겠다. 노인분들한테도 좋아요. 노인들도. 이게 약간 아이보리색 도는 거는 버섯 국물 때문에 그런 거죠. 대체로 그런 편이죠. 산초 매력적이네. 그렇죠. 덕분에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알아서 큰일이에요. 먹을수록 든든해. 이 우엉 이렇게 맛있어요. 흰죽이랑 먹으니까 반찬 맛이 더 맛있지. 나는 왜 죽을 끓여도 이런 맛이 안 날까? 차라리 퍼진 정도가 딱 좋아요. 예술이야. 아,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